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도사폰 활용법에서 도사폰 이제 환경 설정을 하고 사주를 보러 오신 분들 오시면 구성반을 받고 그다음에 구성 점사하는 도사폰 쭉 활용하는 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본명성이든 올명성이든 어떤 시명성까지 해가지고 왔을 때 길흉이 뭐냐, 기릉 방향이 뭐고, 또 예를 들어서 가정사라든지 뭐 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해설집을 잘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일백수승인이 어디에 있을 때, 어느 궁에 있을 때, 또 안금살이나 파살을 맞고 있을 때, 아니면 오왕살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해설지에 보면은 일백수승인에 대해서 역토승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항상 교재를 잘 참고를 하십시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구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오왕살, 안금살, 파살이에요. 그럼 교재에는 뭐 생기방이다, 태기방이다, 동기방이다, 살기방이다, 사기방이다 이런 말을 교재에 해놨는데 우리 이제 그 제가 옛날에도 강의를 할때 말을 들었지만은 뭐 생기, 사기, 살기 이런 것보다 그냥 나를 생해주는 내가 목인데 목을 생해주는 게 뭐예요? 수잖아요. 아 나를 생해주는구나, 내가 행하는구나, 내가 그걸 하는구나, 내가 그걸 당하는구나. 우리 오행의 상생상극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생기방이다, 사기, 온갖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는 여러분들 너무 겁겁이 하시지 말고, 일단, 아, 우리가 근태의 8개의 궁이 있잖아요. 이 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수다. 수는 어느 궁에 가면 좋겠어요? 나를 생해주는 거 하면 좋죠. 금생수니까 금이 있는 궁에 내가 가면 내가 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기방이에요. 또 내가 생해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수다 그러면 수가 생기는 뭐예요? 목을 생하잖아요. 내가 손방이나 진방에 그 방에 가면은 내가 생해주니까 처음에 내가 힘들죠. 그러나 내가 만 100%니까 다음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을 받든 생을 주는 데는 좋은 곳이다, 길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를 극하거나 내가 극하는 방은 일단 흉방이다, 안 좋은 방.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쉽습니다. 근데 워낙 그 교재나 보면 막 말들이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승학 감명 해설집을 잘 처음부터까지 여러분들 한장한장 넘겨보시고, 아, 내가 돈이 되려면은 몇 페이지 어느 걸 봐야 되겠구나. 예를 돈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교재에 84페이지 있어요. 그게 84페이지 본명성 별로 해가지고 돈이 되는 운이는 어디냐 이런 게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500목성이니 죄송합니다. 오왕토성이니 돈 돼서 물었어. 그러면 딱 오왕하면 야, 이게 딱 나오잖아요. 욕망의 별로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남길 것이지만은 주변 환경의 부침에 따라 이런 설명이 해설집이 쫙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걸 100% 여러분 참고를 하세요. 하시고 넘어가서 자 우리 이제 구성에 길신과 흉신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복잡한 기륭의 특징 길신 종인표 길신 흉살 일파살 오왕살 뭐 갖고 있어 오왕동해 오왕의 방제 뭐쭉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재는 재난 재자예요. 이자 있잖아요. 재난 재자예요. 그러니까 아 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 용어는 여러분들 잊어버렸어도 괜찮아요. 덕은 도울 득자니까 그 흉, 길이라고 길. 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 흉. 여기는 흉이고, 길과 흉을 팔방위궁의 길과 흉.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용어가 애로우니까 또 이런 거 애운다고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거는 길하고, 이거는 흉하구나.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승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눈치라면 기름에서 구승에서는 이제 오왕살이 오왕살이 뭐라 그러세요? 오왕살은 자기 자신의 독선이나 고집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
자기 독단으로 무리수를 떠가지고 무슨 일을 일으키고 자기 능력 이상의 했던 그런 일을 벌이다가 재난을 입는 그게 바로 오왕살이에요. 그래, 오왕살은 자 뭐가 문제다? 자기가 문제다. 자신의 문제다. 이걸 갖다가 이제 필이하시고 그러면은 오왕살을 뭘 보고 오왕살이냐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궁 있잖아요. 구궁이라서면은 오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오가 여기도 올 수도 있고 오가 여기도 오가 이렇게 다 올 수 오가 다 올 수가 있죠. 여기 중궁에 있는 건 오왕살 안 그립니다. 원래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리 정에 있는 건 오왕살 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기가 본명성이 본명성 자기가 오인 사람이 야 나 오왕살인데 그 단지 오의 특성을 얘기하면 됩니다. 오왕살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본명성이 오인 사람은 아 내가 좀 리더가 될 자질이 있고 어떤 그렇구나 내 독성이 좀 강할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본인 스스로의 본명성이 오인 사람은 나를 오왕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궁을 보면 궁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오왕살이 여기 송궁에 있던 이궁에 있던 금궁에 있던 공궁에 있던 태궁에 있던 이때를 우리가 오왕살이라 얘기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오왕살 뭐냐?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이다. 딱 그거만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고집부렸다. 내 독성이 너무 심했다. 그러면 대처할 방법이 뭐예요? 오왕살이 있다. 만약에 매들달에 내가 오왕살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 말고 좀 그 다른 친구를 내세운다든지 바지 사장을 내세운다든가 아니면은 그 고문이나 어떤 그 선배나 의견을 좀 잘 들어가지고 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배 이렇게 이렇게 얘기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조율을 하면은 그 오왕살의 흉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오왕살은 자기의 독선, 자기의 재능을 지나치게 과신한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오왕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승에서는 이 오왕살이 상당히 이 황제 저거예요. 황제인데 사실 오는 그 아까 중궁에 있었죠. 왕의 자리 왕. 왕이 사실은 그 권력 찬탈도 왕이 있고 자기 고집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오왕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무서운 사람 이거는 자기 고집을 독선을 좀 회피 그 저 축소하면 되지만은 양금살 안금살 양금살은 이게 어두운 람자의 그 칼금자예요. 칼로 어두운 데서 칼로 탁 치는 거예요. 이게 안금살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안금살은 우리가 이제 자기한테 칼 맞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한테 칼 맞는 거.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한테는 칼. 왜 이 안금살이 유래되느냐 보시면은 항상 안금살 자리는 어디 있다? 오왕살의 반대 자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금살은 오왕살의 반대 자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한번 올해 2020년을 기준으로 한번 구성 포옥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올해가 7이 되죠, 그죠? 공부하시면 아실 거고 본명성 뽑는 거는 11에서 다 더한 숫자 4를 뺀다 이거 이제 다 아시니까 이렇게가 7이 중궁에 들어옵니다. 그럼 7이 올해 왕이 되는 거예요. 올해 모든 걸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게 7이 되는 거예요. 7적 금성이 올해 최고 왕이 된다. 그다음 숫자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올해 별자리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올해 별자리가 이렇게 구성인데 아 여기 오왕살이 있네, 그죠? 오왕살이 묘에 있죠, 묘. 그럼 올해 묘월은 어떻겠다? 올해 묘월은 뭔가 문제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올해 묘월은 문제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2020년 경자년 묘월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여러분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코로나가 창궐한 게 이때 많이 창궐했죠, 묘월에. 그 다음에 이제 안금살을 이제 설명하는데 안금살은 항상 오왕살의 맞은편에 있어요. 여기가 안금살 자리에요, 안금살. A를 표시한다 그랬죠? 안금살. 자, 그러면은 왜 구라는 숫자가, 구라는 별이 태궁에 왔는데 왜 여기 안금살을 맞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오가 여기 있었어요, 오가. 오가 여기 있는데 딱 여기 원래 자리가 뭐죠? 원래 자리가 7이라는 거죠. 원래 7이에요, 7. 7이 원래 우리 정궁, 정궁을 보면은 구궁도에
전공 경위를 딱 그려보면은 원래 이 숫자가 자 가운데 5가 들어가지고 이제 5 중궁에 5왕 5황 5왕이 들어가고 그 다음 6 7 8 9 1 2 3 4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별자리예요. 원래 별자리에서 이제 별이 이제 움직이면서의 변화와 길과 흉을 이제 우리가 보는 그게 우리 구성학인데 자 원래 5가 여기 있었는데 9라는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7을 탕 벌렸어요 안으로. 야 네가 왕해 네가 왕해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볼 때는 이놈이 왜 욕하는 뭡니까 시어머니보다 부치기는 어? 시누이가 더 밉다 그랬잖아요. 이놈이 부치기가 네가 왕해 라면서 그래 이로부터 온갖 입금 받아먹고 이놈이 미운 거야. 그래서 야 저놈 나쁜 놈 언제 한번 죽여버려야 되겠다 칼들. 그래서 이 안검사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각선에 있는 게 우리가 충이라 그래요. 나중에 그 책을 보시면 여기가 대충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대충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항상 안검사는 오와 대충에 있는 대충 반대편에 있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만약에 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안검사리 아니에요. 항상 대각선 반대편에 가 안검사리예요. 그러니까 안검사리 특징이 뭐냐 남한테 칼 맞는다. 내가 뭐 무슨 어? 음모를 꾸미가지고 뭘 잘못했어. 그래서 나를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기회만 되면은 나를 죽이려고 탁 하고 있다. 그렇게 한. 그래서 안검살이 좀 무서운 살이에요. 무서운 살. 오왕살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안검살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그 연명성 연반이나 월반이나 이제 내 안검살 때라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명심을 하세요. 그게 이제 안검살이에요. 그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파살이 있는데 이제 그 파살은 지금 명리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좀 갈 건데 파살은 뭔가 하면은 올해가 경자년이다 그러면은 년으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경자월일 경우에는 월파가 되는 거고 경자일일 경우에는 일파가 되는 거고 경자시면은 시파가 되는 거예요. 연파, 월파, 일파, 시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살이 진행이 되는데 제일 물론 중요한 거는 연파, 월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일파도 때에 따라 중요하지만은요. 자 여기서 자 파살. 파살은 뭔가 하면은 아까 전에 경자년에 그 년을 봤을 때 그 경자년 하면은 명리 안 하신 분 요걸 꼭 아셔야 돼요.